에이핑크 박초롱이 어린 시절 친구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아이돌 그룹 에이핑크의 박초롱은 김 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. 에이핑크의 소속사 플레임 엔터테인먼트 측은 박초롱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,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로 김 씨에 대한 형사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날 소속사 측은 박초롱과 김 씨는 어린 시절 친구 사이였다고 밝혔는데요. 동시에 김 씨가 박초롱에게 전혀 사실이 아닌 폭행 사생활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연예계 은퇴를 종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에이핑크 측은 박초롱은 과거 친하게 지냈던 김 씨와 사이가 소원해진 일이 생겼고 이로 인해 다른 친구와 김 씨 사이에 언쟁과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. 소속사에 따르면 박초롱은 폭행을 하지 않았음을 알렸고 김 씨의 만남 요청에 응하는 등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요. 그러나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지속적으로 번복하거나 만남을 취소하고 통화 내용을 녹취해 허위사실과 함께 언론사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플레이엔 측은 박초롱은 현재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법적 대응을 나선 이유를 설명했는데요. 동시에 민 형사상 강경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.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요즘 학폭 논란 많이 터지니까 코인 탑승해보겠다고 저러나 보네. 아니 친구였으면서 왜 저러는 거지? 아무리 배가 아파도 그렇지 해도 너무하네. 좀 다퉜다고 저러는 건 인성이 좀 문제 있는 듯. 박초롱이 진짜 때렸으면 살아있는 게 신기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지금까지 어린 시절 친구에게 협박당하고 있는 에이핑크 박초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.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.